수련생은 수련생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거야. 배리, 자, 준비, 시작! 자, 물러가라. 야, 괜찮아? 네. 민성이 발 내야지, 뭐해? 들어. 돌려, 돌려. 나이스. 오케이. 자, 이러세요. 민성아. 네. 손발 내야지, 뭐 하는 거야, 계속? 민성이 고등발질 내, 고등발질. 상대방이 들어온다 싶으면 고등발질 내야지. 그렇지. 불러거라. 자, 바로. 상황을 베리. 자, 준비. 시작. 자, 2라운드 시작.
가지고. 좋아. 물렀거라. 자, 바로 상황을 베리 상황을 베리. 자, 준비. 헷. 물러거라. 자, 바로 베레. 자, 준비 시작.
물러가라. 자, 바로. 자, 상하리 대리. 자, 준비. 자, 슉. 바로 자 페레 자 페레 자 준비 자 슛 괜찮아? 예. 할 수 있어? 예. 오케이. 자, 계속. 자, 바로. 자, 상호관에 그래.
하드 스파링은 설렁설렁하면 안 돼. 어? 이렇게 풀 스파링을 통해서 너의 그 길을 만드는 거야. 네 스타일을 만드는 거야. 여기 선생님들도 있고 준비자가 있잖아. 위험하다 싶으면 알아서 우리가 끊어줄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하는 거야. 무술 중요한 데 있어서 제일 창피한 게 그거야. 어? 상대방 봐주는 거. 봐주는 거를 하는 사람도 그 봐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굴욕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굴욕감을 심어주면 안 돼. 그냥 둘 다 수련생이잖아. 예. 수련생은 수련생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거야. 그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거지. 어? 입식 타격해서, 입식 타격형에서 상대방과 스파링을 했을 때 어떤 기술로 상대방을 상대해야 되는지 확실한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완이지. 긴장 상태가 높으면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동작이 계속 굳어있고 몸이 이렇게 굳어있는데 어떤 동작이 나오겠어. 몸에 텐션이 맞다는 건 많다는 거는 리액션이 안 된다는 얘기야. 세 번째, 좀 더 담대해져. 근데 무술 수련의 목적이 뭐라 그랬지? 심신 단련. 네. 심신 단련은 뭘 하는 거야? 뭔가 강건한 마음. 그렇지. 강건한 마음 나가는 거야. 좀 더 담대해져야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사실 노래 한 곡 하려고 해도 얼마나 떨려. 근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내 온 몸을 다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근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야. 그런 담대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첫 번째, 자기 기술을 확실한, 어? 자기 주특기를 만들어. 두 번째, 좀 더 훈련하면서 몸을 이완 상태, 이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수련했던 걸 반드시 복기해봐라. 어? 복기해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야 돼. 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발전할 수 있어요. 머릿속 움직이면서 어? 면책이 좋네. 면책이 이렇게 빠져서 저기 턱걸이, 뭐 제갈넣기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알겠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훈련.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네, 꼭 기억했다가 네,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자, 오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